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 네,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리고. 죄송한데 저를 혼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질문 수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예, 근데 일단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이게 저는 이 싸움이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셨지만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워딩이 그렇게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뒤에 판결을 위한 그 판결의 내용에, 그러니까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가 깨졌다, 배신이라는 표현은.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그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웃는 낯으로 그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되게 상사한테 잘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저기 부하 직원이 실적을 못 내는 면 저는 주식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매일 내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어도어로 2년에 이뤘던 성과가 굉장히 이게 탑 보이밴드, 그러니까 보이밴드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잖아요, 통상. 탑 보이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의리 집단에서나 활용되는 어떤 내용이지, 그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주식회사에서 쓰여야 하는 단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경영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자세는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경영인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용인되기 어려워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이성적인 관점, 냉정한 관점에서 이런 사안을 봐야지, 이렇게 뭐 어느 때는 감정을 적용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가 경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흥분했었었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도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착각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경영과 그리고 투자와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 투자 M&A는
사실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어떤 본질과는 조금 아예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건 제가 투자나 M&A에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찬탈 뭐 이런 게 와닿지 않았던 거고 부대표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사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그게 문외한이라는 거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경영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별거지만 별게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 이제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막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단어에 많이 속아요.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갑자기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이라는 건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업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해냈는지, 그러니까 업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업의 특징이 참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무생물 그런 어떤 그런 프로덕트로 이 공장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미친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똥을 싸도 사주는 거야. 이게 미친 소비자들인 거죠. 너무 별게 아닌데도 이거를 갑자기 사줄 수 있는 마음이 동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갑자기 확 가파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열애설이나 누군가의 이런 감정적 동요 가 있으면 사실 엔터 사업은 주가가 막 출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엔터업에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꼈었던 게 프로듀싱과 경영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분리되는 순간 따로 놀기 시작하고 이게 규합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뉴진스가 그 대학 축제를 전국으로, 가능한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했었던 이 계획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제가 세웠던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들이랑도 다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지방에서도 뉴진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이제 콘서트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콘서트를 못 하니까, 찾아뵈려면 이런 축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주는 그 대단한 열기가 있거든요. 그런 열기가 우리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무대를 많이 연습하게 하는 그 연습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롤라팔로자나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에 가면 그 열기가 그 축제 열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이거 축제를 많이 돌아야 되겠다. 근데 축제를 돈다라고 또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면 또 누군가는 저희를 욕해요. 돈 벌려고 애들 행사 뛰게 하냐. 돈 벌려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팬 서비스도 하면서 멤버들의 실력도 늘리고 나쁠 게 없는데 우리 신곡도 홍보하고 이런 일타쌍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희의 어떤 진심까지 보이려면 기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왜냐하면 또 학교의 돈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저는 항상 돈을 벌 때 이제 기왕이면 부자들한테 큰 돈을 받고 싶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작은 돈을 모아서 푼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게 네. 네, 아 저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기는 네, 해요. 아 답변은 드린 거고. 아 죄송한데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기자님 질문부터 받을게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혹시 빨리 가셔야 될 수도 있으시니까. 네. 네. 네.
근데 죄송한데 저를 혼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질문 수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예, 드리. 근데 일단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부를 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경영인이 아니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판단이 돼요.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뉴진스의 이미지나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행보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한 되게 그 청신호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파급이 사실 이게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로듀싱과 경영이 이게 맞물려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의 일을 이제 그 예시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듯이 뭔가, 크리에이티브와 그리고 돈의 영역이 사실 같이 맞물려 갔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극대화되느냐. 이제 이런 테스트를 쭉 해보고 싶었던 거였고, 2년 만에 사실 이렇게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건 저는 그 테스트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미 가속이 붙었고, 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영적인 효율이 더 극대화된다면, 저는 사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뭐 기자님이 말씀 빨리 끝나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거의 다 끝낸 얘기였기는 했고요. 이제 그 아까 질문 주셨던 아니 그 양해 부탁드렸던 그 기자님부터 질문 받을까요? 그럼 마지막 아까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네, 다 하셨어요. 네.